입니다. 약간 떨리네요. 어, 일단 체스는 본명이 최은성이거든요. 본명에서 딴 이름이고요. CH 은성 해가지고 네, 체스입니다. 팬분들을 실제로 만나보면 소감은 어떤가요? 처음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만난 게 너무 해피해피 행복하고 뭔가 특별한 날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가위 가위고 하이라이팅 효과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영상에서 보이는 메이크업이 되게 옅어 보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보면 굉장히 진하거든요. 나 붉었죠? 되게 진하거든요. 나도 즐거워. 늘 행복해요. 저의 이미지를 뭔가 만들어서 보여주는 창작 활동을 굉장히 좋아해서 그림이나 뭐 만드는 것들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냥 저의 메이크업을 하나의 만드는 활동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아직도 떨려. 지켜보고 계시니까 잘해야 될 것 같고 뭔가 잘 보여드려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안녕하세요 여러분, 체스입니다. 오늘은 팬미덕 하는 날입니다. 일단 얼른 메이크업을 하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해요. 코스알렉스 원스텝 모이스처 업패드 이것도 사용해보고 핀플패드도 사용해보고 했는데 저는 이게 좀 더 촉촉해서 더 좋더라고요. 얼굴을 한번 닦아내줍니다. 그리고 저는 이 패드로 입술도 한번 이렇게 닦아주는데 입술이 좀 건조하거나 각질이 많을 때 한번 이렇게 닦아주면은 훨씬 낫더라고요. 조금 흡수를 시켜줄게요. 메이크프렘 시카프로 리프레쉬 라이트 크림. 이 크림은 무겁지 않고 가벼워서 요새 좀 많이 쓰고 있거든요. 날씨가 덥다 보니까 땀도 많이 흘리고 두껍고 답답한 크림들은 좀 안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도 매트하고 뽀송한 메이크업을 할 때는 또 기초를 튼튼히 잡아주는 게 좋습니다. 요새 날씨가 너무너무 더워가지고 날자리 잘못 잡은 건가 싶은 좀 걱정이긴 한데 우리 팬미러 보시는 구독자분들도 더위를 안 먹었으면 좋겠네요. 크림이 가벼운 타입이긴 한데 그렇게까지 많이 건조하거나 수분감이 없다거나 그렇진 않아가지고 딱 이렇게만 발라주고 스킨케어를 마무리할게요. 햇빛이 쨍쨍하니까 선크림을 발라줘야겠죠? 코스알렉스 알로에 수딩 선크림. 이건 전에 제가 선물로 왔었는데 사실 저는 한 번도 안 써봤고 친언니가 몇 번 써봤는데 좋다고 하더라고요. 여름철 말고도 선크림은 사계절 다 발라야 하는 거지만 또 요즘같이 햇빛이 세고 따가울 때는 더 까먹지 말고 선크림을 발라줘야 해요. 목소리가 왜 이렇게 갈라지지? 발라줘야 합니다. 이게 알로에 선크림이어서 그런지 좀 알로에 향기도 나고 거북하지 않고 좋네요. 유분기도 적당해가지고 다음에 바를 파운데이션이 딱 예쁘게 피부 표현이 될 것 같아요. 선크림 바를 때 이렇게 코 옆이나 이렇게 눈 주변이나 뭉치지 않게 잘 문질러줘야 해요. 잘 흡수시켜줍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메이크업을 해볼게요. 파운데이션은 에스쁘아 프로테일러 파운데이션 비실크 아이보리 피. 먼저 얼굴을 얇게 얇게. 에스쁘아 파운데이션은 제가 평소에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가성비가 정말 좋은 파운데이션? 이 가격대에 정말 예쁜 피부 표현을 할 수 있는 파운데이션인데 저는 피부가 엄청 얇아가지고 두껍게 발리는 파운데이션을 바르면은 커버된다는 느낌보다는 오히려 뜬다는 느낌이 조금 있는데 에스쁘아 파운데이션들은 대체적으로 엄청나게 얇게 발려서 좀 예쁜 피부 표현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전에는 비글로우도 많이 사용을 했거든요. 근데 비실크는 좀 더 실크? 글로우랑 실크니까 좀 더 뽀송한 느낌을 내서 여름철에 어울리는 파운데이션이에요.
피부 표현도 너무 예쁘게 되지만 무엇보다 색상이 너무 예쁘게 나와서 동양인에게 잘 맞는 피부 색상을 연출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오늘 화장이 정말 잘 먹는 것 같아요. 정말 피부 표현이 예쁘게 됐어요. 묽은 편이라서 모공 커버가 굉장히 잘 되는 편이에요. 스펀지에 묻혀서 두꺼운 피부 쪽에 한 번 더 얹어줄게요. 커버력 있게 바르고 싶을 때는 한 번에 두껍게 바르는 것보다 이렇게 얇게 여러 번 레이어링 해주는 게 훨씬 뭉치지 않고 자연스럽게 연출돼요. 더 페이스샵 잉크래스팅 컨실러 슬림핏 V103번 컨실러로 다크서클하고 코옆 붉은기를 가려줄게요. 이건 컨실러치고선 되게 묽은 편이라서 이렇게 피부하고 연결되게 자연스럽게 커버를 할 때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잡티를 커버해 줄 건데 팁이 굉장히 얇아서 넓은 부위를 가려줄 땐 눕혀서 사용하고 좁은 부위를 사용할 땐 이렇게 콕콕콕 찍어주면 엄청 사용하기 편해요. 그리고 사이즈가 슬림핏이라서 가방에 넣고 다니면서 중간중간에 수정하거나 커버하기에도 좋더라고요. 이렇게 하면은 피부 표현이 끝이 났습니다. 지금 목이 그림자가 져서 얼굴 색깔이 좀 달라 보이는데 딱 맞아요. 다음은 아이섀도우 홀리카홀리카 사구 섀도우 팔레트 두 가지를 보여드릴 건데 얘는 1호 딸기 캐러멜이고 2호 밀크 캐러멜이에요. 1호는 붉은 톤의 섀도우로 구성되어 있고 2호는 브라운 톤의 섀도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팬미업을 진행하는 장소가 약간 화이트 톤과 우드 톤의 좀 내추럴한 분위기라서 2호 밀크 캐러멜을 사용할게요. 눈두덩이 전체에 발라줄 겁니다. 먼저 유분기가 잡히게 한번 두드려서 바른 다음에 살살 쓸어주세요. 오늘은 체스의 소소한 파티잖아요. 그래서 메이크업도 좀 소소하게 자연스러우면서 음영으로 잡은 이렇게 아이올라인까지 먼저 쓸어준 다음에 브러쉬의 남은 양으로 눈썹까지 한번 쓸어서 연결감 있는 그윽한 눈매를 만들어 볼 거예요. 언더에도 전체적으로 발라줄게요. 머리색이 제가 옅어졌잖아요. 그래서 이목구비가 흐릿해 보이는 것 같아서 요즘은 이 언더까지 좀 넓게 발라서 이목구비의 크기를 좀 크게 그리고 있습니다. 오늘 좀 소소한 파티라고 하는 이유는 뭔가 소소하게 우리끼리 알콩달콩 약간 그런 느낌으로 하려고 지어본 건데 같이 팬미업 진행도 하고 뭔가 같이 즐기면서 퀴즈도 풀고 마지막에는 맛있는 밥도 같이 먹으려고 해요. 아 그리고 화장하면서 진짜 좋은 점은 이 섀도우 팔레트에서 캐러멜 향이 나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오리지널 그런 밀크 캐러멜 향이 나고 딸기에서는 딸기 냄새가 납니다. 이렇게 하다가 이거 쿵가쿵가 이렇게 맞게 되는 그런 섀도우예요. 눈 뒤쪽부터 둥글리면서 홀리카홀리카 섀도우도 마찬가지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제품인데요. 구독자분들에게 선물로 나갈 제품에 포함되어 있지요. 홀리카홀리카에서 제가 진짜 좋아하는 섀도우는 그 12구짜리 팔레트? 아 홀리카 섀도우들이 질이 굉장히 좋아서 저는 추천을 많이 드리고요. 이런 사구 팔레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컬러를 조합해서 쓰면 좋을지 그게 딱 초보자분들이 쓰기에 굉장히 쉬운 제품이라서 요것을 선택을 했습니다. 뒤쪽하고 앞쪽에 살짝 음영을 넣어주고 언더 뒤쪽부터 중앙까지 연결하면서 크풀 라인 안쪽으로 눈 음영을 넣어줄 겁니다. 이 컬러는 꽤 많이 짙어서 소소한 메이크업을 컨셉으로 잡은 날에는 조심해서 사용을 해줘야 합니다. 언더 삼각존도 작게 채워줄게요. 눈두덩이 중앙에 얹어줄 거예요. 사구 팔레트는 이렇게 고민하지 않고 사용을 할 때 좋은 것 같아요. 펄 제품들은 손을 사용해서 얹어주는 게 펄 입자들이 척 밀착되게 문질러주기 제일 좋더라고요. 브러쉬를 사용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팁 브러쉬를 사용하시면 훨씬 쉽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언더는 작은 브러쉬를 사용해서 문질문질 해주면서 발라줍니다. 아이라인은 더 페이스샵 잉크프루프 브러쉬 펜 라이너. 이렇게 두 가지 컬러가 있고요.
저는 오늘 브라운 메이크업에 맞춰서 톤이 연결감이 있도록 2호를 선택했습니다. 꼬리부터 얇게 빼가면서 정막까지 살살 연결하면서 채워줄게요. 이 브러쉬가 탄력감이 굉장히 좋아서 브러쉬 타입을 잘 못 쓰시는 분들한테도 굉장히 쉽게 그릴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오시는 팬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선물들이 대부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제품이어서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생각을 하다가 그 제품들로 메이크업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마스카라를 해줄게요. 데자뷰 래쉬 럭아웃. 뭐 마스카라는 사실 어떻게 발라야 된다 그런 게 다들 잘 아시니까 얘기를 해야 되나? 마스카라는 빠르게 바르고 넘어갈게요. 바비브라운 마호가니 컬러. 오늘 눈썹은 섀도우로 그려줄 건데 섀도우로 눈썹을 그리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자연스럽게 그릴 수 있고 결이 남지 않기 때문에 부드러운 인상을 줄 수 있어서 섀도우를 많이 선택을 하고요. 이런 사선 눈썹 브러쉬를 사용할게요. 여기 중앙부터 빈 곳을 채워가면서 눈썹을 나중에 그리는 이유는 눈화장하고 비율을 맞출 때 훨씬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그려줍니다. 원래 눈썹 모양이 따라가면서 둥근 아치형으로 그려줄게요. 이렇게 눈썹을 다 그리고 나면은 꼭 한 번씩 거울을 굉장히 멀리 딱 잡아줘야 돼요. 눈썹 대칭이 잘 맞나? 봐주는 게 좋아요. 홀리카 홀리카 피스 매칭 쉐딩 젠틀 브라운. 광대부터 두드리면서 한번 파우더를 먹여준다고 해야 되나? 보송하게 만들어주고 가볍게 쓸어서 얼굴 외곽을 전체적으로 약간 쉐딩이나 블러셔 할 때 피부가 좀 벗겨지시거나 긁히신다는 분들이 있는데 스치듯이 굉장히 살살 쓸어줘야지 피부 화장이 벗겨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쉐딩을 할 때는 이 경계가 너무 티나지 않게 잘 블렌딩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특히 오늘은 영상이 아니라 좀 이제 실제로 만나는 날이잖아요. 신경 써서 쓸어줄게요. 콧대는 자연스럽도록 눈썹 아래쪽만 살짝만 잡아줄 거예요. 블러셔는 베네피트 골드러쉬. 약간 이런 인디 로즈 컬러인데 로즈 컬러인데 인디 핑크 같은 제가 지어낸 말입니다. 모사 쓸 때 살짝 튀어나오는 위주로 광대를 감싸듯이 발라줄게요. 이 제품은 골드펄이 촤르르하게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광대를 따라서 쓸어주면은 웃었을 때 광대를 타고선 촤르르하게 펄감이 살아날 거예요. 일단 촉촉하고 맑은 립을 연출하기 위해서 이런 촉촉한 제형의 립을 베이스로 발라줄 거예요. 플루이드 제품이라서 유리알처럼 반짝반짝하게 광채가 나는 제품인데요. 701번 컬러는 차르르한 펄감이 립골루즈처럼 반짝이는 립 연출을 할 때 좋고요. 201번 같은 이런 코랄 컬러는 저는 립 베이스로 쓰기 굉장히 좋더라고요. 입술 전체에 얹어 발라줍니다. 단독으로 발라도 너무 예쁘지만 베이스로 먼저 발라줬을 때 입술 원래 톤? 생기있게 바꿔줘서 다음에 올라갈 립 제품이 발색이 굉장히 예뻐지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원하는 립 컬러를 발라주시면 돼요. 저는 릴리바이레드 무드라이어 벨벳 틴트 사연 있는 자두인 척을 바를 건데요. 립은 원하시는 평소 잘 어울리는 립을 바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입술 안쪽에 살짝 발라준 다음에 음빠음빠 해주면은 그라데이션 립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오늘 메이크업 끝이고 얼른 머리랑 옷도 갈아입고 와볼게요. 자, 요렇게 머리도 하고 옷도 갈아입고 왔어요. 오늘 장소에 맞게 약간 베이지 톤의 옷으로 입었고 머리도 살짝만 웨이브를 줘서 약간 부드러운 느낌으로 약간 오손도손 느낌을 내봤습니다. 이제 얼른 가보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도 멋진다, 멋진다. 안녕.